가겠습니다. 내 갈 길은 내가 정한다. 지난 7월 28일 파리올림픽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 신기록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따낸 국가대표 오혜진 선수. 귀국 후에도 대회와 각종 스케줄로 바쁜 일정을 보내다 고향 제주에 내려온 오혜진 선수와 그녀의 스승 홍영호 코치를 제주 홍보대사인 이 머랭아맨 김홍규가 만나러 갑니다. 전통을 지켜가면서 동시에 사람 중심의 편의도시를 만들어가는 서귀포시 표선면. 얼마 전 개관한 문화체육복합센터에서 오혜진 선수와 홍영호 코치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연예인. 아, 연예인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아니에요. 긴장감이 아예 없으신데. 이곳 표선이 고향인 오혜진 선수. 두 번째라고 하시는데. 잡고. 네. 총 쏘는 자세. 오, 오, 아, 자세가 멋있구나. 한번 저를 한번 코칭해 보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주머니. 일단 다리. 주머니 손 꽂아요? 발은 네. 어깨 넓이만큼. 발은 어깨 넓이. 11자로. 11자로. 네. 여기 표적이 여기 있어요. 표적이 저기라고 생각하고요.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로 전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만나니 오래 알고 지낸 동생 같습니다. 오, 레몬 맛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네, 레모네이드 맛을 제일 좋아하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레모네이드 맛. 저는 어릴 때 막 포도 맛 이런 거밖에 안 먹어봤거든요. 안 먹어. 아, 시고 달 그런 맛을 좋아하시는구나. 맛있죠. 우선은 일단 제주도민을 좀 대표해서 금메달을 걸고 금요환영해 주셔서 정말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진 선수님은 그 마지막 하고 활짝 웃으시던데? 아니 근데 제가 웃으려고 웃은 게 아니고 네. 다 끝나고 어떤 웃음이었어요 그럼? 약간 안도의 웃음. 아 일단 끝났다. 네. 너무 네. 실감이 안 나서 진짜 내가 딴 건가? 라는 이런 의문밖에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진욱 배우님을 와, 그 만나서 잘생긴 배우님 진짜 한 네다섯 칸 옆에 오.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옆에 있는데 사인 받아야 되냐? 그래서 이러다가 저 안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름도 얘기 안 했는데 바로 이름 적어주시고 아 오예진이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 네. 너무 사람이 몰릴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 옆자리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제 핸드폰 가져가서 사진 찍자고 하고 사진 찍고 자기 폰으로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진 찍고 제 이진욱 배우님 핸드폰에 제 사진 오 사진 있겠네요. 연예인이 신기한 평범한 10대 학생이지만 운동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듬직한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녀의 곁에 조력자 홍영호 코치가 항상 있어서일 겁니다. 특출나거나 네. 얘가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따겠다 이런 생각을 들은 건 아니에요. 사실 네. 다른 아이들이랑 네. 다 똑같았죠. 그런데 이제 지나면서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네. 두각을 나타내는데 아 되겠구나 다르다 영특하고 집중력도 굉장히 좋고 네. 지가 문제도 지가 스스로 잘 풀어내는 그런 선수구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격의 재미도 못 느꼈었고 그래서 친구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난 맨날 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도 너무 부러워서 막 거짓말 치고 막 훈련 빠지고 이랬는데 확실히 성적이 오르면서 이제 사격의 재미도 느끼고 사격의 매력도 확실히 느끼게 되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사격에 몰입하면서 감독님은 막 나를 끌어안고 이 심판들은 빨리 앉으라고 앉으래요? 왜 어떻게 앉아요? 그 감격적인 순간에 앉으라는 거예요 자꾸만 일단 군대기 이렇게 됐는데 예진이가 저기 있으니까 안 되겠어요 그냥 뛰쳐나가죠 그래서 예진이 달려오고 있었고 포옹하고 항상 그랬어요 항상 네. 모든 시합에 예진이가 시합을 하면 저는 같이 하는 같이 뛰는 느낌으로 네, 같이 집중하고 같이 몰입하고 우와 지금 어떻게요? 한번 보면 좀 뒤로 꺾어야 돼요.
아 이렇게요? 어 그렇죠. 네. 이 정도일까요? 아 이게 나. 모처럼의 여유 시간에 제주 홍보대사 저 머랭아민과 제주를 알리는 쇼츠 콘텐츠도 함께 찍어보았습니다. 오빠도 유튜브 잘해가지고 골드메달 받으면 되는 거 아니? 됐고. 뭐든지 즐기면서 임하는 글을 보고 사격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당찬 인터뷰가 현실로 와닿는 순간이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생강 위에 떠있는 레스토랑에서 오리 스테이크 이런 거 먹거나. 드셨어요? 네. 와, 그래도 고향이 좋죠? 아, 고향이 좋죠. 아, 표선이 또 좋습니다. 엄청 많이 열었죠. 오, 그랬어요? 홈그라운드. 홈그라운드, 진짜. 네. 제주도가 아, 네. 어딜 가든 이렇게 자연적인. 그렇죠. 어딜 가든 이렇게 힐링이 되고. 맞아요. 조금만 가면 바다고, 나무고, 산이고 이러니까. 맞아요. 저도 그게 공감합니다. 그냥 발디닿는 대로 가서 거기에 있는 자연을 즐기는 게. 그리고 누구보다 고향 제주에 진심인 오예진 선수.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주의 돌담처럼 스스로 정한 길로 꾸준히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우리 오예진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제주도의 사격장에 있기를 너무 바랐던 일이고요. 네. 또 자기가 메달을 따면은 네. 또 자기 올림픽 그 메달이 사격장 져주는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올림픽 메달을 따긴 했지만 아직도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네. 큰 대회가 많이 남았으니까 네. 그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뭐 그랜드 슬램 대회하는 게 일단 제 목표고요. 꼬불꼬불 길을 따라 바람에 도 끄떡 없어 나는 언제나 행복한 돌담.